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회복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신분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특별히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온다고 했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어떤 선한 업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이 의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죠?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라는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다? 생명이요.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근거는 내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복습합시다.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혼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관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본질인 관계 안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는 이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요. 그 말은 이 생명의 본질인 이 관계 속에 있는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엄성인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들의 생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내가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생명의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엇이 있죠? 우리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뭐죠? 우리 행위로 인한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요, 우리 행위로 인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요, 이 행위로 인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 왜 그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생명이 주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성장시키냐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요? 주님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주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숙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데 필요한 뭘 주셨다는 거죠.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실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즉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어제 그 얘기 강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각 사람마다 신앙의 연륜이 있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셨죠? 어제 뭐라고 했지?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영역을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상처요. 상처를 상처되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쓴뿌리의 실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쓴뿌리를 가슴속에 담고, 우리 정서 안에 쓴뿌리를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성장을 위한 모든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얼마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고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내일 당신은 이제부터 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 안에 있는 훈련의 질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도구를 주시잖아요. 이 모든 훈련의 도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 안에는 이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영성의 본질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요. 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껍데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만들지 모르지만 그 모양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하는가를 말하냐면 생명이 흘러나오고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 여러분 훈련은 뭐죠? 포장되어져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원하는데 이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또 상처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결코 여러분이란 존재는 의미 있는, 존엄성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자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누구만큼, 하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엄성 있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이유요.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요. 이 거짓 메시지가 뭘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거짓 메시지, 희생자가 돼서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든 신념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한마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나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결정하면 여러분 자신한테 분노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들이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저께 했던 그런 내용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서론이 좀 또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처의 실체가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고 했죠. 자, 교만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가치 있는 존재 아니다, 너 중요한 존재 아니야,
너 의미 있는 존재 아니고 너 필요한 존재 아니다, 너 중요한 사람 아니다, 이런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도 교만이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교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감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죠. 정말 그 관계를 발전시키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 대신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거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는 근거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죠. 아들의 생명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말에 무게를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어둠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갇혀서, 이게 여러분들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옥 속에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상처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쓴뿌리. 이 쓴뿌리는 어디에 존재하는, 우리 정서에, 우리 감정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 내일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쓴뿌리가 왜 무서운 것인가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쓴뿌리는 재앙의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쓴뿌리가 왜 재앙이라고 했죠? 이 쓴뿌리에서는 나오는 것이 뭐냐면 쓴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이 쓴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하고 시기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쓴물, 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얘기가 이 쓴뿌리에 대한 재앙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게 하냐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단어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왜 망령된 사람이냐?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에서 떠난 망령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뭐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안정감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익스체인지 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비본질로 바꾼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익스체인지라는 말은요, 말이 좀 빨라지네요. 성경에 보면 바꾼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신분을 익스체인지했다, 이 말은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는지 없는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 하나님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면서 뭘 사랑한다고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마음을 하나님이 토하여 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 두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주님은 이중적인
그런 인격 이중적인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 다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다뤄져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쓴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벽을 세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쓴뿌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벽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기초, 그 사랑의 내용이 친밀감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건 의무로 관계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의 기반을 둔 관계야만이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든 이 관계는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 발전과 성장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잘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들이 참 연세들이 참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하여튼 나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사는 거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상당히 또 경직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든 이 관계와 전혀 다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 그냥 사는 거죠. 왜 산죠? 그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산다고 말하죠. 하나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는 또 왜 사는지 아세요? 정 때문에 사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정으로 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매여 사는지 아세요? 끈끈한 정이요. 이 끈끈한 정을 그 한국 사람들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단적으로 정에 죽기도 하고 정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정에 죽으라, 정에 살라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의 특징은 뭐냐면 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보다 정이 많냐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는 상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 많은 사람의 특징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하자면 그 안에는 깊은 상처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거절당할까? 내가 무시당할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여러분 노를 해야 하는데 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마음이 여려서, 여러분 여리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리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만큼 치명적인 것이냐면 가족들의 관계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친밀감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원한다면 이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다뤄져야 한다? 이 상처 안에 상처를 키워서 뿌리를 내는 이 쓴뿌리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의가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처 치유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의 본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밀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친밀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근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근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근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천당 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근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천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근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이 친밀감의 관계예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 친밀감을 통해서, 이 친밀감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 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성품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뭘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지는가를 말하냐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일에 헌신하기 전에 무엇이요? 주님과 친밀감이라는 관계를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얼마나 깊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봉사, 신실하게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요, 잘 들어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성품이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그건 껍데기와 같은 영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뭔가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뭐와 연결되어야 하죠? 잃어버린 영혼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나와 관계하는, 내가 활동하는 어떤 조직 안에서 변화된 내 성품의 인격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10년, 20년 지나고 생활하는 건 뭐죠? 종교적인 생활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극단적이라서. 물론 신앙생활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이 성장, 이 성숙의 열매가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성장되어진, 성숙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줘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없이 우리가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뭔가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분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포장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껍데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쓰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내면 속에 잘못 세워진 이런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 안에서 이 교만을 여러분 상처란 쓴뿌리를 내 가슴 속에 담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제 강의와 연결해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강의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실체를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성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성경에서 영적인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베이비요. 이것은 유아기적인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차일드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요, 유스.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영적인 father요. 영적인 mother, 영적인 아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과정, 이 단계 중에 위치 중에 말하는 사람이 어디쯤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 전혀 안 하시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결정해 주는 것 아닌 거 동의하시죠? 내가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활동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평가해 주는 것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위치가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쯤 있는지 알고 싶지 않냐고요. 아,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죠? 만일에 아시게 되면 여러분 절망하실 겁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세요? 그냥 단순히 어떤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위치 상태를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야 되냐 어떤 고통스러운 갈등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충격적인 갈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정확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래도 알고 싶으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에서 영적인 아비까지 오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한 모델을 얘기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에 대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모델을 얘기하겠습니다. 2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럼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나 영적인 청년의 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베이비나 영적인 어린아이 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년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20년이 걸리냐면 베이비에서 차일드의 단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얘기합니다. 파운데이션이요. 기반이요. 기초요.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오기 위한 기반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에 들어오기 위한 기반이 있습니다. 이 기반이 세워진 사람에 한해서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안에 베이비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오기 위한 기반이 세워져 있지 않는데 기반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20년 신앙생활 해도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영적인 베이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이비는 뭐와 연결되냐면 신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이비라고 하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알지만 이건 지식적인 그런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성장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차일드는 뭐와 연결되냐면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상처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내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치유가 완성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치유는 온전한 치유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프로세싱, 뭐죠?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또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치유는 뭘 통해서 오냐면 뭘 통해서 올까요? 신분에서 치유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체성의 회복이 되어야만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세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 또다시 똑같은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모습들 주변에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근본적인 문제를 이 실체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신분 자녀랑 관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았냐 하면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죠?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냐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보자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인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치유의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지만 가장 건강한 치유는 뭘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말씀 안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치유가 가장 건강한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권위 있는 치유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의 회복 이 말은 하나님과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치유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영성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밖에서 나타나는 건 이 영성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영성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뿌리가 없는 우리의 영성은 모양이지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의 단계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다뤄지는 것만큼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죠? 친밀감, 인격적인, 개인적인, 경험적인 이런 관계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축복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본질이요 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을 말하지 않죠. 이 사람의 헌신은 가짜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가 어떤 거죠? 열매요. 영적인 아비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여러분 생각 속에 사도를 주는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가 뭐죠? 우리 이성철 목사님 이분만이 여기 가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 가는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아들의 생명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부르심은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냥 장애자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영적인 베이비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죠? 20년이면 영적으로 청년과 아비 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깊은 영성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신분에 대해서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말 한마디 깊게 상처를 받아서 이불을 깔고 마저 그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말이죠, 밖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한 방어벽을 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내가 단절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베이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라는 아픔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내가 혼자서 말이죠 고립된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영적인 베이비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이비인데 20년이 지나서 베이비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자 아닙니까? 장애요. 맞습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20년 동안 장애로 살았어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장애가 자기 자신에게 뭐가 됐죠? 동화됐어요. 익숙함이 됐습니다. 내가 장애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든지 결과를, 지금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사람들이 장애로 사냐 하면, 동서남북 봐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모습이나 내 모습이 어떻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지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갈망함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 도전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또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장애자들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할까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죠. 물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보다 더 강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영역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자, 부모에 의해서 희생자가 된 자녀들이요, 부모의 분노, 통제되지 못한 이 분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정서가 깨어져서 말이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존엄성이 의미 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것을 저는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를 집단이라고 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단이라는 공동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모델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어저께 실수 많이 했죠? 제가 우리 이 목사님도 혼났습니다. 말씀 엉터리로 가르쳤다고.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20장이라고 했던 말씀 아마 확인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에게 와서 따지는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에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있으니까. 자,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 사람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요, 동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에 이 사람이 여기 숨어서 살게 됩니다. 숨어서 살 때 이 사람에게 찾아온 400명의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열왕기상 21장에서 또 없을지도 모르겠다. 사무엘상.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It's okay. Thank you.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을,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빚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빚 뭔지 아시죠? 빚. 채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통함이 있는 사람. 원통함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원망을 가슴 속에 담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400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삶에는 깊은 실패로 인한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방향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미래라고 하는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서적인 문제, 환경, 상황, 고난을 통해 이 사람들 안에 그 정서 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데리고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죠? 건강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집단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400명의 사람이 이 아둘람에서 다윗에 의해서 어떤 트레이닝,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이 어떤 사람이 되죠? 다윗 왕국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 왕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에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 이 공동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여긴 아둘람과 똑같은 그런 공간의 공동체입니다. 집단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국의 큰 용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이란 동굴 속에서 이 훈련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백했던 내용의 말씀이 두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시편 133편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 34편입니다. 이 133편과 시편 34편의 배경은 아둘람 동굴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33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문제아들, 쓴뿌리, 원망하는, 분노하는, 여기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있는 이 공대,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죠? 유니티요, 일치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근거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를 가지고는, 쓴뿌리를 가지고는 이 온전한 유니티를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티에 구심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유니티의 구심점은 뭐냐 하면 이 구심점은 비전입니다. 다윗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비전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비전은 다윗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누구에게 담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인 이성철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담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비전이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했던 비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목사님이 이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산다는 얘기는 뭐죠? 값을 지불해야만이 이 비전이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전을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비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희생을 둬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이건 어떤 공동체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제 이것이 검증을 받게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편안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끔찍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할까요? 앞으로 이 제가 예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처럼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흔드십니다. 반드시. 왜 흔드시냐면 이 교회 분열을 위해서 흔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흔드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한 헌신이 그때 검증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희생을 둔 것만큼, 이 공동체에 내가 헌신한 것만큼 위기가 올 때 끝까지 이 비전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실한 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주님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 때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떠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비전을,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 시편 34편이요. 나중에 꼭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여기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재정이라는 영역이 나오고 두 번째는 혀라고 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아둘람이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그 다윗 왕국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 근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 영역이 뭐냐면 재정이라는 부분이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혀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확한 척도 중에 하나는,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뭐죠? 돈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가끔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를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빈털터리가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 안정감이 어디 있는가를 그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지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흔듭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이 마지막 때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말씀에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오히려 이소서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안정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정이 있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에게 우리 안정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런 때를
지금의 어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역은 혀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얘기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혀라고 하는 영역 얼마나 통제하기가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의지 속에 결단을 하냐면 내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내 말에 통제하는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단 아마 여러분 수없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잖아요. 왜 통제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문제, 쓴뿌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한 혀로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언어나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그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이 바로 이 말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재정이라는 부분과 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혀라는 영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혀라고 하는 영역에서 강조하는지 아시죠? 이 사람 원통함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로 인해서 이 집단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혀가 너희들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시편 34편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3000부로 빠져나간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이 네 단계 중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가족간의 영적인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인 베이비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는 뭐와 연결됐는가를 말하면 신문과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가족 안의 영적인 베이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3절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 때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내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성품화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아주 심플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15절 말씀은 13절 말씀을 다시 풀어주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범사에 그리스도께 자라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범사에 우리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 왜 14절에서 이 베이비의 특징을 얘기했을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4절 말씀이 뭐죠?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브레이크를 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끝낼 겁니다.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면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갓난아이의 특징을 한번 발견해서 한번 표현해 주세요. 갓난아이는 어떤 사람이죠? 예?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 여러분 반응이 얼마나 인색하신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절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얘기해 주세요. 베비가 뭐라고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럼 요동한다는 겁니다. 자, 요동한다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반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무엇에 의해서 요동하는가를 말하냐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상 형식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베이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형식과 세상 유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가치관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져 있냐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했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죠. 여기에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 안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발견되어지는데 영적인 베이비들은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비본질이요. 그럼 비본질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좋아하는 비본질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라면 뭐 다른 많은 비본질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어떤 사람이다?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영적인 베이비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다시 다른 영역에서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요동한다는 말 속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두 번째 요동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안정감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얘기 말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서 발견되죠? 어디서? 아, 여러분 안정감이 어딨냐고요?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교만, 표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세요. 아,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안에 우리 안정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 안정감은 어디 있냐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서 활동, 봉사가 여러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 관계 속에 우리 안정감이 있고 이 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정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없다면 어디에서 우리 안정감을 찾을까? 비본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100%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내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돈 없으면 여러분 안에 뭐 어떻게 되죠? 돈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안정감 다 잃어버리잖아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안 먹어도 그 돈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근데 이 사람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베비요. 이거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계속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럼 봅시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베이비들은 안정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포장해야 돼요. 포장되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것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 나타나는 베이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 투 스피리추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 제가 편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표현은 상당히 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표현이 뭐냐면 too spiritual, 지나치게 영적으로 표현이 강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때가 되기 전에 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이비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몇 년 걸리죠? 20년이 걸리죠. 이 사람 20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자기가 영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면 벌써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건 20년이나 훈련의 과정을 지나는데 이 훈련의 과정이 어디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리더는 누구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리더가 누굽니까?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죠? 이성철 목사님이겠죠? 맞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반응을 안 하네? 그러면 이성철 목사님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카피한다는 거예요. 자, 영성을 카피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원을 카피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영적인 베이비가 자원이 있습니까? 창조적인 자원이 있습니까? 창조적인 자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면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자, 근데 제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적인 자원을 주는데 이 광야는 두 가지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의 보고가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영적인 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자원이 창조적인 자원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가능성이요, 자원이요, 잠재력이요, 이 창조적인 자원이 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영적인 베이비들은 아직 이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 받았어요.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스피린 하나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표현이 제 표현이 지나치죠? 근데 지나친지 지나치지 않은지 봅시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영적인 베이비들은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4살, 5살이 되면 어떻죠? 아빠 되고 싶고 엄마 되고 싶어서 아빠의 옷, 엄마의 옷을 입잖아요. 엄마의 핸드백 들잖아요. 아빠, 엄마의 구두를 신잖아요. 여자애들은 거울 앞에 앉아서 엄마의 화장품을 립스틱 바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무엇을 보내죠? 미소를 보내죠. 그 미소의 메시지가 뭐죠? 엄마는 누가 되고 싶다? 엄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른 되고 싶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거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어른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뭐가 되고 싶으냐면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카피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럼 자기 게 아니면 거기 뭐가 있죠?
자기 게 아닌데도 기름 부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심은 뭐죠? 외적인 기름 부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창조적인 자원이요. 이 성숙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는 거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베이비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회심에 대한 기쁨을 경험한 첫사랑이 있죠?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첫사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경험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죠? 사랑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을 무엇을 가지고 표현하죠? 영적인 베이비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영적인 베이비인 거 동의하시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결혼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거짓말 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주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뭐로 하냐면 시간으로 합니다. 그럼 하루 하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아닙니까? 자, 24시간에 10분의 1이 있어요. 이게 11조. 우리 의식 속에는 어떤 구조가, 의식 구조가 자리 잡혀 있냐면, 10의 1조로 따로 구별해 주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그래서 시간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우리가 따로 구별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24시간에 10분의 1이 몇 시간 몇 분이죠? 2시간 몇 분이요? 2시간 몇 분이요? 빨리빨리 합시다. 예? 네? 여기 40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답은 40분이 아니라 몇 분이죠? 24분이에요. 근데 왜 40분을 말하죠? 자, 여기 여러분들의 성향이요. 기질. 여기서 나타납니다. 40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향 기질이요. 그리고 24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2시간 24분이죠?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문물을 겸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기 전에, 자, 성경에서 무의 지존이 있고 문의 지존이 있습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무인이요. 무인 칼제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로 문인들은 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무의 지존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향적으로 베드로겠죠. 그리고 문의 지존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베드로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바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성향은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교제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상한 그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아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뭘 보냐면 영적인 영역을 제가 평가하지 않, 그 영적인 영역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정서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척도가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떤 부류에 속하신 분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문과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기질적으로 무에 속하신 분인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 안에서 뭐가 나타났냐면 무와 함께 문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죠. 그렇다고 아멘하세요? 좋습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아멘으로 끝나는 건지. 이 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만이, 뭔가 활동을 해야만이 이 사람 안에 에너지가 이 안에서 저장되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과에 속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밖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안에서 공급받습니다. 이 사람 비가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이 오면 그 눈 오는 비 오는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사색을 하고 그래 이런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조직적인 사람들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이 말이죠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충동적으로 아주 그냥 뜨겁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로 얘기한다면 에너지로 얘기한다면 문과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무과에 속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무과에 속한 사람들은 문과보다 열이 많은데 그 열이 어떤 영역에 영향력을 주냐면 그 사람이 지적인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IQ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몇 자리가 나오는데 두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에 속한 사람들은 IQ 검사를 해보면 지능을 검사해보면 세 자리가 많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이걸 따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깐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것, 넘어갈 수 있는 것. 아, 그게 그런가 보다. 내 기준하고 맞지 않아도 그게 그 사람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서가 건강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끄집어내서 말이야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자기는 정확한 사람. 이거 정확하고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정서에 상당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깐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 얼마나 자기가 나는 성격 장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요. 자기 주장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거 알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면 내일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치유라는 부분에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살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두 자리 세 자리가 얘기 나왔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 먹읍시다. 커피 마십시다. 두 자리 숫자 저는 20살 때 IQ 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80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IQ 80이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이거 장애입니다. 장애 수준. 장애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장애 수준이냐면 돌고래 IQ 90이에요. 돌고래. 그러면 이 머리를 어떤 머리라고 말하냐면 돌 대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웃으시는구나. 그래도 안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안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80이라는 이 수치가 이게 장애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 수치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너는 장애자다 이런 수치를 이 메시지가 내게 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죠? 이걸 거절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안에 뭐가 되죠? 신념이 되죠. 이게 신념이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요 장애자의 삶의 질을 가지고 장애자로서 정말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장애자를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IQ가 80이든 90이든 5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평가할 때 나를 결정할 때 내 존재의 가치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8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뭐죠? 아들의 생명이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고 존엄성이 의미 있는 존재로 나를 평가하는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저는 이 80이라는 수치를 제 자신에게 적용했는데 여러분 80이 넘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만 놔뒀을까요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주는 이 메시지에 의해서 이 거짓 메시지 희생자가 돼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열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애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로 부분은 느껴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열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등하다고 할 때 열등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안에 두 가지 끌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외로움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장애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내 안에서 내가 열등하다,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거짓 메시지 희생자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로움이 뭐죠?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이 외로움이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외로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 어저께 여러분 보셨죠? 그 내면 속에 사회적인 인기도 가지고 조명도 받고 많은 사람의 어떤 박수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가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뭐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세상의 조명이나 세상의 인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의 부유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내 존재의 가치, 거기 안정감을 뒀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죠? 포장을 했겠죠. 자기를 감췄겠죠. 가면을 썼겠죠.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 자기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요. 두려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두려움이 희생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가 뭐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같죠? 절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 하나가 무엇에 의해서 반영되는 그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뭘까요? 상처요. 여러분, 내가 내 존재 가치, 여기서 형성되어진 이 상처에서 형성되어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이걸 감추려고 우리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 내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모습, 이중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걸 뭐라고 말해? 가면을 쓰는 것을, 포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 가운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지고 허락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이런 겸손함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충분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교만이라는 어둠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픈 얘기죠. 핵심적인 얘기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고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15분 정도 커피를 마시고 좀 충분히 여러분 머리를 좀 식히신 다음에 연결해서 강의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비에 나가시면 커피하고 또 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